콘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그래도 수염이 이제 좀 있다 제법 오늘은 먹진 않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바로 헤루즈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냥 진짜 오리지널리디 헤루즈 뭐 영어야 뭐야? 자, 헤루즈를 하면서 개나 성게 말미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파보고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헤루즈 영상만 올린 게 진짜 한 두세 달 전인 것 같아서 날씨도 좀 선선해졌겠다 헤루즈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리만족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만족 괜찮으시죠? 근데 가는 거는 같이 가야죠 헤루즈라러 같이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 오늘 헤루즈랄 장소로 왔습니다 와 오늘도 생각보다 물이 많이 불어있어요 괜찮아요 저 오늘은 장갑을 꼈거든 오, 왜 이렇게 추워 이런 리브랄 자 보시면은 방파제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 방파제 보시면은 벌써 여기 지금 고동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화질 좋아졌죠 그렇죠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카메라를 샀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요 TMI 객강구 리발 꺼져 여기 보시면은 참고동입니다 참고동은 아주 널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붙어있는 거 전부 다 참고동이고요 풀고동 같은 게 이제 조금 참고동보다 흔하지 않은데 뭐 맛은 둘이 도친 개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참고동 아니 풀고동 바로 발견했는데 새끼예요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죠 제가 이걸로 고등푸딩 했었잖아요 역대 최악의 맛이었어요 요버려 자 오늘 그래도 해가 많이 떠 있어가지고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화질 괜찮다 너무 뿌듯하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무릎 조금 아래까지 오는데 여기 원래 발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제가 여기서 마지막 영상을 찍고 채널 삭제가 될 수 있다는 이 객강구 리발놈들 어우 이 객강구 그러니까 얘네는 작은데 좀 느리다 잡을 수 있겠다 한번 잡아볼게요 버려 제 개 한 마리 엄청 귀엽게 올라오네 보이세요? 객강구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개예요 개 보이시죠? 엄청 귀엽죠? 네 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사과 쪽에 얘들도 뭐 먹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 뗄 수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봐봐 이렇게 방금 좀 움직이다 붙어버렸죠? 진짜 미안해 박살냈다 버려 미안해 이쪽에 보시면 아 진짜 조그맣다 와 이 정도 크긴 저 처음 보는데 보여드릴게요 완전 성게 새끼예요 새끼 성게 이것도 심지어 보라 성게도 아니고 이거는 말똥 성게입니다 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진짜 조그매요 와 이거는 뭐 까도 알이 뭐 나올 수도 없고요 이거는 사실 얘가 건강하게 자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버려 이퀄스 놔줄게 잘 살아 그러니까 버려 고동 좀 큰 거 있습니다 고동 큰 거 자 보자 오우 야 오우 너 고동을 빙자한 소라게구나 이 정도면 소라게 새끼예요 아, 소라게 새끼 새끼 소라게 소라게의 크기치고는 굉장히 큰 고동을 선택했네 아주 멀리 본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교복을 굉장히 크게 사주는 거랑 똑같아요 얘도 집 이동하는 걸 아끼려고 이 대가리 좋은 놈 자, 여러분 굉장히 빨리 따야 될 녀석이 왔습니다 순식간에 따야 돼요 그렇지 우와 사이즈 보소 크기 크죠 자 이게 바로 보라성게입니다 아까 그거는 말똥성게였고요 보라성게의 안에 알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얼마 전에 성게 했었죠 성게는 좀 많이 다뤘으니까요 얘는 성게새끼 아니고요 성인성게 그러니까 어덜트 성게버려 개를 오랜만에 잡고 싶었는데 금개 말고요 좀 미니개들 안 잡은 지 오래돼서 돌 들쳐서 개를 좀 보고 싶었는데 여기 돌 틈에 개 보이세요? 저 뒷걸음질 치는 거 지금 살짝 벌써 눈치챘거든요 쟤네들은 술자리에서 눈치게임 시작 1 바로 외치는 새끼 중 하나예요 와 여기 성게 진짜 크다 성게 한 마리만 더 얘가 더 클 것 같으세요 빨리 따야 돼요 끝내준 다 버려 자 여러분 그렇죠 아주 역겨운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보이시죠 잡아 올릴게요 일단 야자수 물 좀 주고요 아이고 멀리 있다 아이고 멀리 있어 아, 이런 거는 싸카키로 꺼내 싸카키 그렇지 던졌습니다 별 불가사리죠 오랜만에 이렇게 헤루즈 컨텐츠만 하는데 재밌네요 먹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별 불가사리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얘를 보고 유해동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다 유해동물은 아무르 불가사리 뿐이다 하는데 사실 피해를 주는 건 아무르 불가사리고요 이 별 불가사리는요 가끔 아무르 불가사리도 잡아먹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 녀석들도 뭐 조개나 이런 거 먹기 때문에 19년 1월부터 유해 해양생물로 지정이 된 녀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 죽이라고 하는데요 차마 이 별 불가사리는 보니까 죽일 수는 없고요 그냥 깨 두고 갈게요 구라예요 진짜 못 죽여요 살려줄게 무술제비 자 여기 밑에 또 성게 보이시죠 안 꺼낼게 이제 성게 지겨워 죽겠어 얘도 빨리 떼야 돼요 아 붙어버렸다 방금 보셨죠 떼지려다 붙어버린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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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줄 보이세요 뚱뚱해서 안 보여요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그래 네가 이겼다 이 새끼야 여기 되게 많네요 이 고동들 밭이에요 손으로 한번 쓸어볼게요 자 공기놀이 해보자 그렇지 한 번에 지금 거의 1인분이 나왔어요 공기놀이 할 때 이거 원래 마지막 이거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오 네 개 어쩌라고 버려 자, 여기 좀 큰 놈 있습니다 바로 떼버릴게요 자 아직 얘는 눈치가 없어요 얘 눈치게임 8명 할 때 눈치게임 8이라고 외치네요
아, 또 붙었다. 와,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야 되나? 방금 움직인 거 보셨죠? 아, 대단한 녀석들. 잠시만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아, 여기 위험하다. 무서워. 오늘도 파도가 약하지 않아요. 파도가 약한 날 한번 뭐를 해야 되는데, 파도가 약한 날 제가 그냥 닥치는 대로 해루질해서 잡히는 거 싹 다 라면에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소 빼고요. 여러분, 여기 아래 돌 한번 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얕은 곳을 가야겠다. 왜냐면 이 카메라 빠지면요, 답도 없거든요. 오랜만에 방금 개 한 마리 지나갔어요. 잡고 싶은데, 여기가 칼이 다 잠기는 지역이라, 이 수액이 어디로 갔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와, 여러분 진짜 여기 개존이거든요. 원래 파도가 치다 보니까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보시죠, 너무 일렁거리잖아요. 그럼 저거 뭐지, 떠다니는 거? 난 또 해만 줄 알았네. 버려. 오늘은 다행히도 해파리가 없다. 수온이 올라가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해파리가 없어졌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얕은 데서 말미잘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말미잘을 한번 꺼내볼게요. 얘네는 독성이 심하지 않은 녀석들이거든요. 말미잘이 뿌리처럼 박혀있어요. 어딨지? 야, 미안해. 아니, 내가 더 깊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생매장 시켰다. 야, 미안해. 파도가 심하고 안 심하고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보시면은 군소가 없죠. 파도가 심한 날엔 군소가 이상하게 없어요. 원래 여기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데 파도가 심한 날에는 휩쓸려 가거나 이사를 가나 봐요. 유목민 같은 녀석들. 그래서 오늘 기분은 좋아요. 자, 이게 말미잘. 파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말미잘. 지금, 예, 그렇죠. 손 크레인으로 파고 있습니다. 너네 다 뒤졌어요, 말미잘. 여기 말랑말랑한 거 잡힌다. 자, 여러분, 이게 말미잘입니다. 이게 말미잘이고요. 여기 위에가 이제 촉수예요. 보이시죠? 여기 녹색깔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촉수고,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벌어지면서 이 안에 물고기가 들어오면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 힘들게 뺐다고. 제발 일로 들어와. 그렇지, 착하다. 말도 잘 들어와주. 자, 보시면 이 뒤쪽이 지금 흡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에 붙여놓으면요, 얘네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는 구라예요. 말도 안 되죠. 돌에만 붙어요. 자, 이렇게 돌에 붙여놓고 좀 기다려보면요, 이 녀석이 여기에 흡착을 할 거예요, 이 돌에. 자, 나는 할 거라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본 티를 내고 있는데 처음이에요. 개센 초보. 붙어. 제발 붙어. 얘가 뜯을 때 뒤지지 않은 이상 흡착을 할 거예요. 뒤졌나보다. 아니야, 쟤 살아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파도 때문에 물이 고이는 곳 있죠. 자,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어떤 생물이 살까? 예, 뒤져버린 개가 삽니다. 아주 잔인하게 뒤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탈피 껍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탈피 껍질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돼진 거예요. 그동안 잘 살았다, 수고했어. 저거는 뭐에 먹힌 것 같은데. 이 문어에 먹혔을 수도 있어요, 문어. 제가 이쪽에서 팡문이를 만났었잖아요. 팡문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여기서 잠깐만, 여기에 또 있네. 여기 또 돼져버렸네. 야, 이거는 진짜 탈피 껍질이 아닌데, 이거는 안에 속살이 있어요. 누구의 짓일까? 만약 문어면은 곧 갑니다. 문어 사냥. 문어 수새끼들 자글자글 다 먹어버릴 거야. 무섭죠? 야, 이게 파도가 오늘 세다니까요. 저기 들어가면 바로 인생 삭제, 채널 삭제. 잠시만. Shut the fuck? 마지막으로 개를 한 마리라도 잡아볼게요. 자, 그래도 여러분, 개 잡아야죠. 아, 물이 빠졌을 땐 진짜 개가 드글드글한데, 오늘 같은 날엔 진짜 꼭 재수가 없어요. 제가 해루질 재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은 다 하긴 해요. 이 개 새끼들. 눈치가 빨래요. 그러니까 개 새끼들이 눈치가 빨래요. 또 귀여운 성게 득템 버려. 뭐야, 파도가 갑자기 저렇게 지금 몰려온다고 소리 내면서? 저게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죠, 파도가? 아니에요, 제 가슴까지 오는 파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거 맞으면 바로 라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처음 쓰는 내 카메라 바로 라떼는 거죠. 이게 바다는 다 운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바로 인생 삭제, 바로 종치입니다. 겁주는 거 같죠? 네, 솔직히 살짝 겁주는 건 맞아요. 한 마리만 개 새끼들아. 그러니까 꼭 개 새끼들아. 없다, 없어. 엄서. 아니, 이렇게 엄술 수가 없어. 근데 잡아야 돼. 오케이. 와, 크다. 여러분, 크죠? 자, 일단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쉐끼, 이거 아주 대인질라고. 이거 이제 잡혔네. 자, 여러분, 이 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동해안에서 아주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개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거 키웠던 거 아시나요? 제 거 처음에 보면요, 팡이라고 해가지고 키웠었어요. 팡. 자, 보시면은 집게가 최고에 비해 두꺼워가지고요, 굉장히 매력 있는 종이에요. 그리고 먹성도 너무 좋아요. 제가 얘한테 진해 먹인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밑에 쪽에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크기도 이거보다 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약간 갈색을 띠잖아요. 얘는 아직 이 개 종류의 개새끼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정이 있었던, 추억이 있었던 녀석을 잡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집게 보세요. 멋있죠? 물리면요, 한번 물려볼까요? 아, 안 할래. 가, 빨리 가. 가, 잡아서 라면에 넣어서 먹어버리기 전에. 가, 사실 진짜 먹고 싶거든. 빨리 가. 물에 넣어줘. 가, 파도가 센데. 야, 이러면 이게 잡고 싶잖아. 가.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엔딩 멘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루질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했던 해루질인데 정말 너무 재밌게 한 것 같고요. 제가 해루질을 하면서 말미잘을 꺼냈잖아요. 근데 이 말미잘이 부산에서는 말미잘탕을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해안에 서식하는 말미잘이랑 종류가 달라요. 하지만 제가 다음에 이 말미잘을 촉수만 잘라내고 말미잘 튀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언제 할지 모르는 컨텐츠의 스포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엔딩을 거기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옷도 다 젖고 좀 대충하는 느낌이 들까봐 이렇게 따로 그냥 다시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엔딩을 찍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유! 나의 말미잘 먹으면 라떼일 것 같은데.